좋습니다. 그리고 응우옌. 네. 야, 1세트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상대에게 세트 스코어를 내줬던 응우옌 선수인데, 야,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꽂아 넣습니다. 네. 완벽하게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첫 번째 뱅크샷 성공을 했습니다. 예. 뒤돌리기. 자, 직접 득점이 돼야죠.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이닝부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응우옌. 아, 하나카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정기리그에서 단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천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퓨온스 SK 레전드 팀인데, 우선 하나 카드가 좀 무기력했던 것도 있었고요. 네. 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오늘 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확실히 승리까지 이끌어낸다면 하나 카드 원큐페이 자 나머지 뭐 경기들 조금 더와좀 편하게 경기를 펼쳐낼 수가 있어요. 하이런으로 첫 번째 이닝부터 응우옌 선수가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네. 파란 공이 아래쪽으로 더 이상 움직이기 전에 네, 내공이 도착하는 상당히 난 세이프티가 돼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샷으로 한번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역회전. 들어가요. 네. 다시 응우옌 선수가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점수 6대 0. 아, 멋진 원뱅크 리버스. 네. 어우, 제대로 두꺼운 두께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회전량 전달도 됐고요. 예. 득점 이후에 응우옌 선수의 또 멋진 네. 자, 퍼포먼스까지. 대부분 당구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저런 세레모니를 하진 않는데 응우옌 선수 확실히 뭔가 캐릭터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또 생각해 보면 1세트의 카시토 코스타스에게 어쨌든 팔라준 선수에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설욕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우옌 선수 입장에서도 꼭 이어나가고 싶을 지금 세트인데 이 정도면 지금 자, 연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좋아요. 다시 연속 득점. 7대 0. 섬세하게 앞돌리기 짧게 지금 회전량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 앞돌리기였는데 정확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우, 하얀 공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뱅크샷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 뭐 점수에 지금 판단이 뭔가 조금 기록이 잘못됐나요?
지금 1점짜리냐 2점짜리냐를 예. 놓고 네. 주심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걸어치기로 예. 지금 들어가서 진행이 된 걸로 네. 제 눈에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점수가 어떻게 됐나요? 공이 먼저 맞고 리버스 형태로 밀려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경기는 속행이 됐고요. 1점으로 그렇네요. 네. 뱅크샷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웅웬 선수는 차분하게 다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빠르게 수긍을 하고 네.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좋습니다. 뭐 나중에 뭐 지금 같은 상황에 또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자, 우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 경기를 빨리 속행하는 게 좋죠. 예. 자, 스핀볼인데 옆 돌리기. 좋습니다. 야, 응우엔 지금 막을 수가 없는데요. 네. 뒤끝을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내려주면서 정확하게 스핀이 전달이 되게끔 예. 자, 시도가 잘 됐고요. 오,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한 방에 끝내겠다는 그렇죠. 응우옌 선수의 의도인데요. 끝냅니다. 네, 이야, 완벽한 기사회생. 이제는 역전에 성공하는 하나카드. 아,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세 번째 세트에서부터 지금 뭐 대단한 집중력이 발휘가 되고 있고요. 예. 야. 지금도 3이닝, 네, 한 3이닝 만에 또 이렇게 세트 마무리까지 이어졌는데, 오, 대단한데요. 정말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1, 2세트를 다 내주고도 지금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자, 이제, 자,